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시죠? 그런데 감기를 방치하면 축농증으로 발전해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얼굴에 변형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더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김태훈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난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일교차가 큰 봄철에 유독 축농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축농증의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감기를 앓는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큰 이유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봄철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이환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축농증 환자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봄철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증상 악화가 원인 될 수 있겠는데요. 축농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이 또 뭐 9살 미만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아이들에게서는 첫째로 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축농증 환자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축농증이라는 게 그 사실은 그 부비동이라고 하는 얼굴 뼈 내의 빈 공간에 그 점막의 염증 반응으로 이제 고름이나 분비물 같은 게 차여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그런 부비동의 크기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감염이나 염증에 의해서도 이런 부위에 이제 입구부가 쉽게 막히게 되고 그래서 축농증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은 그 편도 아데노이드가 워낙에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 때문에 그 분비물의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성인보다 아이들에 있어서 그 축농증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네. 이 뼈 안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게 축농증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인지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축농증이 심하면 얼굴에 변형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축농증에 유한이 되면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계속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자라나면서 좀 변형이 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창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시기잖아요. 네. 네, 청소년인데 이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학습 능력 같은 것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주의력 집중 장애라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학습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뭐 신체 구조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성인과 아동의 축농증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부학적으로 아이들은 이제 성인에 비해서 코 안에 이제 점막 내 분비 세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이제 어른보다는 더 점성이고 농성인 콧물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스스로 이제 코가 막힌다든지 이런 거를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이 돼도 아이들이 그런 거를 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뭐 부모님들이 좀 더 각별하게 아이의 그 상태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축농증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축농증을 그 이완 기간에 따라서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내, 즉 4주 이내의 증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급성이라고 부르고요. 세 달, 즉 한 12주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그걸 만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약간의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는데 이제 급성의 경우에는 보통 항생제를 위주로 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약물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제 보통 12주 이내까지 지속이 되면 만성이고 또 만성은 심할 경우 1년 내내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속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코 안에 이제
폴립이라고 해서 혹 같은 게 나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또 1년 내내 이렇게 충농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충농증 외에도 다른 구조적인 코 안에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후에 재발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발 가능성은 뭐 어느 질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농증 역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그 천식이나 혹은 당뇨 등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충농증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여러 질환의 위험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우려될 수 있는 질환일까요? 네. 그 코 바로 위쪽에는 이제 뇌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코의 바로 옆에는 이제 눈 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농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런 염증들이 그 뇌 쪽으로 가면은 이제 뇌 수막염이나 뇌 농량 등의 이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눈 쪽으로 가면은 이제 눈에도 역시 농량이나 또는 시력 저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하고 귀는 또 이관이라 그래서 하나의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농증을 방치하면은 이제 귀에도 중이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에게서는 이런 중이염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예. 또 입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면 또 충농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충농증이라는 게 부비동 내에 어떤 고름이라든지 분비물들이 이렇게 저류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름이나 분비물들이 목 뒤로 해서 코 뒤로 해서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이제 입안에서 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인 만큼 예방법 그리고 관리 요령도 꼭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이제 감기에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충농증으로 이완되지 않게 그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는 그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밖에 나갔다 오셔서는 항상 그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개인 위생 환경에 주의하시고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영양 섭취가 이런 감기 예방과 충농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손 씻기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뭐 강조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그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손 씻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 잊지 말고 꼭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